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타일런트 리카온 클록을, 아, 이렇게 검색할까? 3성짜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런 느낌으로 이제 3억에 파는 느낌으로 만들 건데요. 스펠링 스태프 팔렸군요. 곧고 장비 강화 주문서가 2,500만 원인가요? 아,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3개만 성공하면은 2억을 버는, 1억밖에 안 되네. 아, 그러네.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역시 자금 뭐니 뭐니 해도 혼돈의 주문서로 가야겠지요? 아, 그 낮게 뜨면은 좀 그렇지 않나? 자, 가보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혼돈의 주문서를 투입하도록 하죠.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말고. 갑니다. 어떻게 벌렸냐? 럭3이 올랐군요. 아, 덱을 떨궜군요. 2작을 했는데. 안 팔리겠는데? 아, 이거는 도적건데 공사의 럭1이 올랐고. 아, 이건 인틀 떨궈버렸네.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단 망해도 도적거 좀 됐으면 좋겠다. 법사고부터 할까? 아, 팔렸습니다. 1성 들어갔고요. 아, 1성 들어갔고요. 아, 1성 들어갔고요. 아, 2성. 2성. 아, 더 사야겠네. 안 되겠네. 아, 더 사와야겠어. 너무 비싼데? 아, 3,500원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세개다 삼성 들어가면 어떡하냐? 어허! 나 원참 난해하군요. 난해해. 아, 이다 성공하는 건 이거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아, 이 너무 비싸가지고 삼성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 다 발렸네. 아, 미치겠네. 다 발렸어. 아, 다 옵션도 별로라가지고 생각보다. 궁수컵에. 아, 난해하네요. 다 발려가지고. 좋은 건데, 아, 좋은데. 좋습니다. 카르, 플래티넘, 카르. 아, 이거는 매포로 해야 되겠다. 매포 있지 않나? 6천, 5,900원, 630, 어떻게, 그냥 사면 되겠다. 좋은 건데요. 괜히 난해하는 거지, 그지? 캐시 말고. 아, 이거는 그냥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애점도 발라서 꾸며서 팔아줘. 애점도 발라줄까? 어딨지? 설마 예전도 셋다 벌리는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아, 이거 한번 까야 되네. 에이. 아, 아니네. 아, 헤르메스 발렸으면 좋았을 텐데. 둘다 예전에 발려버렸네. 자, 일단 판매를 해보도록 하죠. 타일런트, 리카온, 클럭. 3성짜리고.
제 거는 에이픽도 발려 있겠다. 추업도 나쁘지 않거든. 야, 가위 4짜리 4억은 뭐냐? 시세를 좀 볼까? 3억 2천 9%. 일단 이거보다 좋아해. 왜냐, 4,20짜리 초업이거든. 그렇고. 아, 9% 띄우면 5억이야? 제거 작도 괜찮거든? 9% 뜨면 5억이야? 9%를 띄워서 팔 것이냐. 요것이 문제로군요. 이 느낌인데. 아, 9% 중요한가? 이게 팔리네. 이게 싼 거라고 해야 되나? 아, 과실이구나. 어떡하지? 특혜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드는데? 아, 근데 다 옵션이. 금각을 한번 던져볼까? 큐브, 얘는 그거 없나? 이 큐브 있네? 류니클 보내, 아,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 그건 아니겠지. 아, 레드 큐브 있는데. 좀만 던져보자. 교불 스킬 있을걸요? 아, 없네? 있을 텐데? 아, 없네? 왜 교불 스킬이 없지? 아, 다른 캐릭이구나. 얼마예요, 한 번에? 50만원? 100만원. 잠깐만, 이트 9%인데? 아, 궁수권에! 궁수권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아쉽습니다. 아, 106% 만족하고. 아, 아쉽네. 아, 여기 나왔네, 데코 프로가. 아, 아까 HB 9%. HB 9%에 120. 아, 6% 띄우기 쉽지 않네. 아, 500만원 날라갔는데? 그냥 파는 게더 나았겠다, 그지? 그러다 666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누구 이 방어력 9%. MP 9%. 데코 9%. 아,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싼데? 1000 넘은 것 같은데? 200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롱 6%도 안 나오냐? 인트 9%? 누구요? 와꾸대장 연신님 별풍선 10개 아, 감사합니다. 10개로 소중한 평가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많이 썼다. 이거는 억울해서 돌려야겠는데? 아, 나왔는데. 에이, 많이 쓴것 같아. 아, 가위 잘라야 되는구나. 아, 근데 케이로는 얼마 안 할, 진짜 얼마 안할것 같은데. 아, 괜히 했나 뭐 케이로는. 리카운 컬러. 아, 제가 보기에는, 자, 판매 가격을 보자. 4에 20 초업이거든요. 031억 2 올른 거 맞나? 1 올랐나? 딱 요거네. 이거보다 좋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뭐 비싸게 받고 싶지도 않고. 행운을 주는 3777로 가자. 타일런트, 헤르메스. 아니, 추업이 어떻게 되더라? 없네. 얘는 왜 2억밖에 안 하니? 아니, 이거 장간값 그대로 주는데? 3500, 2500, 2500이면은
2천만원 남는 장사인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아니 얘 혼자 이렇게 파네. 아주 난해하고 아주 난해. 강한불 가자. 강한불로 가겠습니다. 강한불 투입시켜야겠네. 이거 안되겠네. 어? 강한불 던지면 가위 날라가지 않아요? 그죠? 가위 잘랐는데 벌써? 아시는 분? 날라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시는 분? 내 기억으로는 강한불을 던지면은 가위를 다시 해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안 날라가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안 나왔는데? 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까? 뭐 하면은 가이드를 다시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4% 4%로 갈까 차라리? 헤르메스 클록 삼성. 4성이 얘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4%에 아무것도 없는 게 2억이나? 아 그래? 아, 예점을 바르고 싶은데. 아, 근데 F점제로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나? 예점 같은 거 좀 발라서 파는 게 더 잘 팔리는 것 같긴 하네, 그치? 아, 와, 10성짜리 59만원 괜찮네. 아, 60만원. 아유, 괜찮네. 아, 2억 3천은 너무 싼 것 같은데. 돈값도 안 나오겠어. 아, 3억이라. 도적 탈베리 짱인가? 3억 5천만 할까, 그냥? 아, 이거 아닌데? 아, 예전값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3억 2천 할까? K론 클록. 아니 여기 가격은 왜 그러니 또. 아, 가위값에 장금값도 안 나오겠어. 여긴 또 왜 그러니. 아, 덱스라 그러나? 아니 그래도 장간값은 나오. 아니 여기 4석짜리를 왜 1억 2천에 파는 거니 도대체. 장간값도 안 나오겠는데. 아, 생각 좀 하고 할 거라. 도적권만 너무 시나리오를 세웠나 보다. 실패했으면 돈만 날렸겠어. 다 성공해서 다행이지. 아, 1억 7천. 내가 추운 뭐냐? 꽤 좋을 텐데. 4에 32? 2억 9천으로 비벼보면은 안 된다고? 별을 사갈까? 요렇게 가볼까, 차라리? 3억 정도면은 팔린 게 있으니까 한번 비벼볼만 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